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주목해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해드립니다. 코로나19 기간 세 차례 오른 영화 관람료, 대형 멀티플렉스의 주말 관람료는 15,000원 수준인데다 이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데요. 둘이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좋게 3만 원은 드는 거죠.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이제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, 신문 구독료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 범위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. 이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,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가 넘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. 공제율은 30%,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. 또 다른 소식입니다. 이 장거리 이동을 위해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. 그동안 김포와 김해, 대구, 청주, 광주공항을 출발해 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만 도착장에서 본인 대신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배송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. 이달부터 제주뿐 아니라 나머지 주요 공항 도착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9월 25일부터는요, 병원 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.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또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. 이 불의의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